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조의영 교수입니다. 배재대학교 간호학과는 2011년 신설된 학과입니다. 배재대학교의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전문적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과라 전통이 아직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수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과 교류를 많이 하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니다. 또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교수님과의 상담이 잘 이루어져 1:1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통해 가정, 보건, 정신, 마취,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등의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요, 대학병원 등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임상 간호사, 연구기관 등에서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간호사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등에서 간호행정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산업기관에서 활동하는 산업간호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 관련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하는 보험심사 공무원 등이 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신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사명감을 갖고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간호학과를 꿈꾸고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 배재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